SSL 프리미어 2017 시즌2 앞서 진행됐던 세 번째 경기에서는 기나긴 연패를 끊고 한희석 선수가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고 있는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지난주 한지원 선수를 힘겹게 잡아내고 소중한 첫 승을 신고한 조성주 선수와 그리고 강민수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고만 김준호 선수와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군단의 심장까지는 김준호 선수가 근소하게 조성주 선수를 앞섰지만 공허의 유산 들어와서는 조성주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조성주 선수는 시즌1을 포함해서 프리미어에서 프로토스에게 3승을 거뒀지만 이 3승이 모두 챌린지로 강등된 선수들에게서 거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백동준, 김도우 선수를 만나서는 모두 패배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김준호 선수 역시 이신영 선수에게 완패했던 만큼 조성주 선수를 상대로 자신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운영이 테란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성주 선수가 최근 상대 전적대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거둘지 아니면 김준호 선수가 테란전에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거둘지 양 선수의 경기로 확인해보시죠. SSL 프리미어 시즌2 4라운드 매치 4! 네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성주와 김준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조성주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경기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종종은 다르지만 좀 닮은 측면이 있죠. 근데 걸어온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조성주 선수는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힘겨워요. 이겨도 저도 정말 치열하게 막 엄청 처절하게 이런 싸움 끝에 승패를 주고받은 반면 김준호 선수는 이겨도 완승, 지면 완패였거든요. 이런 좀 대비되는 경기를 하고 있는 두 선수 만났을 때는 어떤 경기 양상인지 일단 양상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승리를 거둔 조성주 선수이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조성주의 상대는 바로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개막전 때 이신영 선수와의 그 경기를 개인적으로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네. 챌린지에서 직행으로 올라온 이 선수가 이신영을 꺾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경기력이 별로 좋지도 못했었고 빌드가 무엇보다 좀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깨고 조성주 선수가 토스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늘 해오던 대로 안정감 있으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경기 나올 수 있겠죠. 네, 올라오자마자 프리미어 접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김준호 선수가 생각보다는 1승 2패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양 선수 모두 괜찮아요. 1승 2패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 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번 경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적이 뛰어나게 막 치고 나가는 선두권은 아니지만 워낙 경기 스타일 자체가 확대하고 재밌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팸사이트에서는 이 경기를 메인 매치다라고 부르는 선수도 팬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기대감 높은 대결입니다. 그런 만큼 빨리 만나봐야 되겠죠? 네. 양 선수 모두 준비됐습니다. 조성주와 김준호 선수의 오늘의 매치 4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진 에어.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성주의 위치가 먼저 보입니다. 파란색 테란 마루. 자, 이에 맞서는 김준호 선수는 한시 프로토스입니다. 히어로. 자, 1승 2패 양 선수가 성적은 비슷하지만 최근의 승리는 조성주에게 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는 두 선수예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서글서글하고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왕자 같은, 그러니까 귀공자 같은 이런 외모를 가진 두 선수인데 오늘은 상당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네. 캐나다에서. 그럼 캐나다. 고 마루. 오빠 달려. 오빠 달려. 고 네. 오빠. 네. 네. 조성주 달리라는 거죠. 네. 야, 이거는 그 어떤 그 한국의 정서인데. 네. 예, 근데 되게 이거를... 옛날 느낌 아닌가요? 오빠 달려는 좀 아재죠. 아재. 네, 아재. 아재 스타일이죠. 2000년도 네. 초반. 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네. 걸요. 누가 옛날 걸 알려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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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스타일로가 요즘은 그거 핫해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리퀴드 히어로는 송현덕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리퀴드 히어로 네. 루트 그렇죠. 네. 이게
이해됐습니다. 스펠링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김준호가 대신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히어로를 김준호가 대신한다. 네. 그쵸? 야. 네. 아, 좀 말 좀 해보세요. 영어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 일부러 막 우리를 뭐 시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아니,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니, 머릿속에 하태가 남아있어서 처음에 네.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요즘 용어네요. 네. 하태, 하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이렇게 스턴 맞아 있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빠 달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모르죠. 이거 신조어인가? 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의 느낌을 아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여러분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체스터. This is Chester from 대전. This is Mal from Canada. 야,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그 네. 해외 대회 있을 때 예전에 통역해 주시던 그렇죠, 통역좌. 네, 통역좌라고. 네, 송 네. 본명 얘기해도 되죠? 실제로 예, 네, 괜찮죠. 네. 송정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영호 선수가 IEM 토론토 우승할 때. 네. 저분의 아이디로 경기를 했었어요. 맹활약했었죠 그때. 네. 네, 엄청난 통역 실력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그리운 이름들이 막 지나가네요. 아니 오늘 그 글로벌하게 중계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뭐 라피드도 오늘 왔죠. 중계가 그렇죠. 안 돼도 불구하고. 네. 근데 뭐 최민준 캐스터, 네, 송정호 통역자.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 매치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걸 네. 보여주는 네, 방증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매치 4입니다. 네 번째 경기. 선수부터 초반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하고 있어요. 김준호 선수도 앞마당 빠르게 가져간 이후에 광전사 한 기를 걸어놨다가 상대방도 더블이다라는 의도를 확인한 후에 취소하는 등 초반에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노림수나 찌르기를 대비하면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조금 더 공격적인 의도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빌드를 선택한 쪽은 조성주예요. 화염차의 지뢰 막. 네, 연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토스 빌드도 심상치 않죠? 네. 선로공에 빠른 앞마당 3가스. 이 말은 지원소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려면 처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시속자? 킬 좀 나겠는데요, 이거는? 자, 몇 번 긁고 건물 있을까요? 배치가 좋긴 해요. 건물 배치가 좋긴 해요. 한 번! 근데 조금 늦게 나와서. 자, 예. 하나 더? 이거는. 연구된 심시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자 그나마 2킬 과충전을 안 쓰고 막았네요. 네네. 왜냐면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지뢰 드랍이나 이런 공격들을 수비할 수 있기는 한데 지원소를 원래 지금 지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준비한 빌드 자체는 분열기 드랍 빌드로 보였어요. 네. 딱 준비한 빌드 자체는 근데 방금 화염차 러시 맞으면서 조금 손이 꼬인 듯한 모습이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올린 줄 알았다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분광기를 찍고 자연스레 분열기를 찍어야 돼요. 네. 지금은 템포가 좀 안 맞았죠? 네.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가능하죠. 그래도 자, 점사가 이거 세 개를 던져요. 오른쪽 3킬. 네. 자, 네. 왼쪽이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공학 시설이 쉬고 있잖아요. 네, 요건 이제 실수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더 빨리 지어야 돼요. 네. 네. 이거 관측선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의료선 요거는 자, 약간 위험한 판단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체력도 없어요. 광물도 뭐 600 이상 쌓이고 있고요. 네. 요거는 김준호 선수가 원했던 그림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조성주 선수의 첫 화염차 흔들기가 김준호 선수의 예상 범위 밖에 있었던 거고요. 네. 자, 한 번 더. 자, 시야. 어? 아, 많이 흔들리는데요, 김준호. 쏘는데요. 아,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피해 과축전. 두 번 전 두 방. 네. 자, 7회는 일단 다 제거합니다. 아, 근데 결국엔 테란이 다 봤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분열기를 가더라도 지금은 타이밍이 늦어져서 거신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수동적인 체제라서 안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100% 동의합니다. 분열계를 가려다가 타이밍이 안 나와서 좀 강제된 거신 짜내기 형태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가 상대방이 빠른 트리플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거신 올인으로 뚫고 끝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트리플이 아니고 상대도 기술실 두 개에서 불곰 위주로 단단하게 병력 뽑고 바이킹 진작에 준비하고 이러면은 타이밍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타이밍 꼬인 트리플. 네네. 네.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시정 선수랑 개막전을 할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스타팅 포인트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트리플을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에 병력을 쥐어 짜내다가 경기를 그르치기도 했었고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를 반복하다가 겨자마저도 못 먹은 뭐 예, 그런 느낌으로 네. 프로토스는 계속 강제된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요, 김준호 선수가. 게다가 네. 거신체제를 가는데 빠른 전멸도 아니죠. 투제론서도 아니죠. 관문만 늘려놨기 때문에 네. 요거는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쵸? 네. 진짜 완성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이런 순서로 진짜 올인 갈 게 아니면은 3관문을 지을 450원으로 연결체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관문을 짓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렇죠. 엉망이에요 지금 김준호 선수가. 네. 자 병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조성주 선수도 당연히 분열기가 올 줄 알면서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뭐 사이드 쪽에 포탑 건설해 놓고 바이킹으로 시야하고 여기까지는 좋고 분열기가 지금까지 안 왔으면 거신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 알 거예요. 네. 자 관측선 끊어내고 자, 조성주도 나갑니다. 아직까지 조성주 선수가 김준호 선수의 정확한 건물이 올라가는 순서를 못 봤거든요. 네. 건물을 올려놓고 트리플을 지었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병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뢰! 여기서 교전의 이득을 한번 크게 보다. 정착! 복지방어기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지뢰가 배설이 됐어요, 한가운데! 네! 들어가긴 했는데! 자, 그리고 전차 하나! 페라리 절대 잘 싸운 게 아니에요. 네, 네. 여기서 이득 한번 봅니다, 김준호. 와, 네. 이게 가다가 만난 게 조성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김준호 선수는 추가 건물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고 예, 이득 더 봐야 돼요. 조성주 선수도 3시에 스캔을 뿌려보니까 뭐 없어요. 연결체만 있어요. 이거 막으면 이긴다 판단할 수 있죠. 네, 네. 지뢰! 아! 어? 와! 많이 맞았는데요. 자 조성주 예, 이게 파수계의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설 로봇이 어 이거 역자, 잠깐만요 봐야 돼요. 이거는 내리나요? 예. 내리나요? 역장 없으면 건설로봇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자, 네, 내립니다. 건설로봇 좀 빠져나오고 있고요. 자, 과거 전설기자 조성주의 실력을 보여요. 그렇습니다. 뒤에 지뢰! 거신 점사! 지뢰! 거신!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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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뢰! 거신이! 거신이! 자! 거신이 녹으면! 어, 근데 거신이 못 해나요? 한 기! 한 기! 자, 그리고 바이킹! 추가 소환! 부두한 기! 없어요! 아! 근데 건설로봇 18개 잡혔습니다. 네. 근데 병력의 조합이 깨진 것도 아프고요. 네. 네. 지금부터 올라오는 테라리 병력을 막아야 되는데 테라는 어차피 트리플이라서 건설 로봇이 잡힌 건 아프지만 조합이 살아남았고 예. 지기 로봇 떨구면 돼요. 건설 로봇은 자원캐서 병력 뽑으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병력이 살았으면은 그쵸. 건설 로봇 죽은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자 거실 없죠. 자 쭉쭉 들어가죠. 조성주 이거 쭉 올라가면 밀립니다. 네. 쭉 올라가면 됩니다. 없는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멀티만 깨도 돼요. 자 지뢰가 다섯 개예요. 네. 어떻게 건드려요 저거를. 네. 자 들어가죠. 그냥 지뢰가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간측선 없죠. 아 그럼 못 돌아옵니다. 와 네. 없어요. 이거 못 돌아올게요. 자 아케이드야 아케이드로 겨우 아 앞마당 창악. 자 먼저 올라왔습니다. 언덕입니다. 조성주 김준호 선수의 마음이 급해지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네. 원래 지뢰 쿨을 저런 식으로 빼진 않는데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더 많은 탐사정이 잡혔습니다. 뭐 추적자들 분전해주면서 뭐 한번 몰아내긴 했습니다만 아까 지뢰가 잡힌 게 아니에요. 쿨만 빠진 거지. 지뢰! 나가는 타이밍에 약간 조성주가 병력을 잡히긴 했지만 올라오다가 그 태워서 내리는 그 전술. 네. 전성기 때 나왔던 조성재 그 전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전 의료선에 타 있는 병력들이 지뢰도 많고 그래서 정말 멋졌었다라는 표현들을 가져가곤 했었는데 아,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 페라리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포커싱을 잘해주면서 분광기까지 끌어내는 네. 그런 상황 판단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약간 이런 판단이 조금 늦어서 칼킹을 네. 계속 당했다면 프로토스에게 유리한 건데 조성주의 이런 판단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테란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었고 네. 그 전에 양상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김준호 선수의 이기는 경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게임한다. 네. 그만큼 초반에 빌드 같은 걸로 터뜨려놓고 게임하는 경우가 많았는 김준호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역으로 저 있는 상황을 당한 상태에서 마지막 안간힘을 써본 러시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싸우기 전부터 사실 프로토스가 정말 암울해 보이는 빌드에서 져 있고 꼬여 있고 실수하고 순서 막 네. 잘못 올라가고 막 건물 막 엉망이고 이런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던 김준호 선수 초반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했던 경기가 절대 아니었었던 김준호 선수였고요.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1-0으로 조성주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주는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만반의 정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준호 선수는 이제부터 반격을 해야 됩니다. 자 조성주와 김준호의 네 번째 경기 두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하단의 파란색 테란입니다. 조성주 선수입니다. 자, 환상적인 전술을 보여줬었던 조성주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준호 선수는 상단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되게 분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내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뜻대로 안 돼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경기도 일단 결과도 안 좋으니까 김준호 선수는 일단 첫 번째 세트는 잊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열기를 제때 찍어서 소거품관계로 견제를 갔다 하더라도 막혔을 거예요. 전차 있었죠? 네. 쿠타 배치됐죠? 밤까마귀 바이킹까지 있어서 그렇죠. 별다른 득점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준비해온 플레이를 하냐 못하냐가 진짜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뭐 차선책에 있는 건데 네. 네. 본인이 원했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올인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분리해서 정말 힘든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 마지막 뭐 상대방의 입구를 두드리는 교전에서 거진 아케이드 하나는 끝내줬잖아요. 네. 그렇게 마이크로가 살아있는 선수니까 초반에 너무 꼬이지만 않게, 너무 불리하지만 않게 반반까지만 가자. 일단 이 생각으로 초반을 탄탄하게 준비해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준호 선수 요즘 게임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완승 아니면 완패예요. 네. 약간 좀 쑥 틀리면은 올인을 쳐요. 올인을 가서 막히는 그림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성주 선수는 게임 한번 터뜨리러 가는 것 같죠. 전진 군수공장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네, 초반에 상대방이 말린 거에 대한 심리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받는 것 같더라. 그럼 난 더더욱 꼬우게 하는, 더더욱 상대를 말리게 하는 특별한 수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멀티 이후의 군수공장. 네. 와. 자, 그리고 건설로브 3기가 빠졌거든요. 조성주는 네, 요거는 반응로 군수공장에서 지뢰만 찍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맞아. 네. 자, 일단 아래쪽? 어? 네. 안 하네요. 어? 그럼 설마 좀 더 기다렸다가 은폐벤시? 글쎄요. 근데 은폐벤시를 하기에는 네. 건설로브 너무 일찍 빼놓긴 했거든요. 네. 너무 일찍 빼놨죠.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이 바뀌었나요? 네, 심경이 변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지을 수 있는 게 우주공항밖에 없기는 하죠. 그렇죠. 네. 저기에 뭐 다른 걸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아직도 저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 이거는 최대한 반응해라. 네. 라는 거죠. 자. 자꾸 이게 요즘 테란 선수들이 뭐 조성주, 한희석 이런 선수들이 특히 초반에 군수공장 변경 단계에서 나오는 한두 개 유닛으로 초반에 주소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합니다. 네. 뭐 화염차, 뭐 지뢰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한번 사이클론 정도는 누르고 시작을 해라. 멋대로 지뢰를 뽑게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에 김준호 선수의 찌르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테란들이 요즘 자꾸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까지 지어가면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성주 선수의 사실이 좀 멀리 가기도 했고 네?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사령부로 또 완성이 됐네요. 네. 자, 그리고 모선에게 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입구 뭐 보급고랑 반응로 정도의 푸시는 가능하겠지만 사이클론이 비교적 빠르게 준비됐기 때문에 뭐 그냥 주고받는 인사 정도의 끼에 네. 이상은 힘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일방적인 이득은 맞는데 네. 무엇보다 11시에 있는 우주공항의 변수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일단 수정탑 하나 그리고 사도까지 자, 우주공항 완성됐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봤어요. 네, 물론 테란도 우주공항이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극심한 데미지를 입혀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처음에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근데 예언자는 어쨌든 해병을 좀 줄여줬고 보석 건물도 깨주다 보니까 무조건 가서 욕심이 날 겁니다. 괴롭히고 싶어하는 욕심들. 그때 들어가는 은폐벤시가 무서운 건데 네. 떨어진 않네요. 자, 일단 상대방의 본진을 사신이 쑥 봤을 때 예언자의 의도더라. 그러니까 뭐 관측선은 최소한 떠있지 않는다. 그걸 보면 예언자가 떠나있을 때 펄서 건설을 켜서 에너지가 없을 때 개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 들어가는 건 엄청난 카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언자가 떠나지 않는 게 네. 제가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주공항은 없는 게 맞거든요. 안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이클론을 찍다 보면 원가스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우주공항을 원래 못 올려요. 그러면은 예언자가 가봄직도 한데 안 갑니다. 네. 좀 늦게 갔죠?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엇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수상함을 느끼고 있긴 있네요. 네. 펄서 왕선 한 번만 키면 투벤시 타이밍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점 지뢰. 여기다가 개시 쓰면 좀 애매하죠. 네. 한 개라서 불사조가. 네. 불사조가 두 개면은 써주고 들어줄 텐데. 자, 벤시가 아직 에너지 안 썼습니다. 네. 쓸 것 같은데요? 쓰죠, 이제 죽이니까. 예. 이때
게이시가 엇박자로 두 개가 들어가서 네. 게이시 이제 한 번밖에 없잖아요. 원샷 원킬. 그쵸? 자 마치 이걸 그냥 뭐 준 것 같습니다. 7회를 네, 게임은 게임은 또다시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네. 다시 한번 터져버리는 게임입니다. 아 네. 고개를 갸우뚱 김준호. 아 완전 말렸는데요. 네 이제 올라갑니다. 로봇공학 시절 베이시가 아니 지뢰가 너무 네. 먹음직스러웠어요. 아하. 승리를 그리는 빨간 선. 자 찍어놨습니다. 아예 예약 생산을 네. 아 예약 지금 사격을 해놨어요. 조성주 심리전에서 완전 말렸죠. 근데 김준호 선수의 시야만 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와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네 의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자 앞마당 또 나왔죠. 네. 벤시 예상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네 완전 당했는데요 김준호. 아 20킬이네요. 네 은폐 에너지 다 쓸 때까지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뢰까지. 자 정신 없을 때 저런 것도 잘 못 보거든요. 여기다가 게시 쓰면 지뢰. 어? 왜 왜? 아 지뢰 잡고 때문에 지뢰 때문에 네. 잡을 줄 알고. 예 지뢰가. 네 이거 데미지 계산 잘못했네요. 앞마당 쪽에 들어갈까봐. 자 경기가 안 풀립니다. 이 와중에 벤시가 또 와요. 아. 심지어 게시가 묻어 있어서. 네. 저거 쫓아가면은 또 이쪽이 비어요. 아 이거 잡고 싶다. 근데 본진은 또 털리죠. 그렇습니다. 자 광자포가 지켜주고 있는데 자 2위 3킬을 벤시. 할 수 있는 게 불사조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정도? 네. 근데 관문이 늘어난 타이밍도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의료선이 한 개씩 충원이 돼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불사도라는 체제는 출발이 연자 트리플이고 부유하기 때문에 센 체제라고. 가난할 때 뽑는 불사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5병형이에요. 와, 힘이 5병형이에요. 자극체 끝나고요. 의료선과 이거 와. 3사이클로? 이거 어쩌... 이거 재앙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료선이라도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없죠. 예, 네, 전혀 못 네. 막죠. 사도는 머리수로 승부 보는 유닛. 와, 여기까지 따라갑니다. 와, 진짜 정지장 소물로 밟아도 정리해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네, 수정타 금방 깨지죠. 이거 전병력이 다 수호물 밟아도 이거 못 막습니다. 네, 이것도 봤어요 조성주가. 자, 깔끔합니다 조성주. 아예 조성주 선수의 설계에 네. 당하다가 끝나고 있어요. 1, 2세트 모두. 예, 진짜 이건 무슨 마각기였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김준호의 요즘 게임이 이렇습니다. 네. 쉽게 이기고 또 쉽게 지고 네. 뭐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예요. 뭐 이기는 게임은 뭐 네, 너무나 압도적이고 네. 질 게임은 보면 할 게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독스가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기 직전이죠. 자 있는 건 사도예요. 네, 제발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근데 본인도 어려운 거 알 것. 역대박. 아, 아프시네요. 네, 완전 대박. 주제 완벽하게 조성주가 김준호를 잡아냅니다. 정말 깨끗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주네요. 네, 처음에 조금씩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토스 입장에선 그 피해를 넣고 스노우볼을 굴려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조성주 선수가 11시 우주공항이라는 승부수를 뛰어났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었어요. 네. 만약에 본진 쪽에 우주공항이 있었고 본진 벤시였으면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 11시에 있었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네. 당했죠. 1주차에 조성주 선수가 백동주 선수한테 2대1로 지긴 했는데 한 세트 이겼을 때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때도 전진된 우주공항에서 몰래 벤시 이걸로 그냥 프로토스 아무것도 할 것 없게 만들고 꼼짝없이 죽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플레이를 보면은 조성 선수가 요즘에 말하는 테마가 좀 있어 보이네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예언자를 잘 막을 때는 뭐 사이클론으로 몰아내고 지뢰로 막고 뭐 해병으로 포탑으로 이게 아니라 예언자 빌드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상대를 확 이렇게 찍어 누르는 몰래 전략을 한 번씩 섞었으면 나를 상대로 예언자를 못 꺼냈을 것이다 라는 예, 이런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언자를 마치 속이는 듯한 네. 그 지뢰 한기까지 이런 센스까지 보여주면서 조성주 오늘 완성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털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뭐 탈탈 털렸습니다. 진짜 정말 그 김준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경기력이었었죠. 네네. 그만큼 조성주 선수가 준비를 잘해온 것도 있겠고요. 네. 이래서 조성주 선수는 한지원 2대1 그리고 오늘 김준호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2승 2패의 조성주 선수고요. 다음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백동준과 이시영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